이번 시간에는 언덕원자입니다. 바이 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빼게 되면 흰 백에 작을 소죠. 이 샘천이 물수죠. 물수에서 작을 소로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샘이 있는 것은 근원지가 되겠죠. 그래서 근원원 언덕원입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땅보다는 조금 높은 곳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이 솟으려면 어느 정도 지면보다는 높은 곳에 샘이 많이 나오죠. 땅에서 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말이죠. 깊이 파야 되겠죠. 언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바위 쪽에 샘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언덕 아래에 샘이 흐르는 근원지다 해서 근원원 되겠습니다. 흰백의 작을 소는 흰백의 물수가 이렇게 변형된 한자다. 굳이 표현을 하게 되면 작을 소는 여기죠. 언덕원에 사용되는 작을 소는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샘. 그 다음 물수는 샘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조금 많이 졸졸졸졸졸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은 작을 소. 물수는 작은 것이 여러 군데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삼파이에 물이 나오는 것이 작을 소면 물수는 30파이 내지 50파이 물줄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자면요. 원천이 되겠습니다. 원천, 초원.